예술인이 되고 싶거든요. 아티스트. 우리 소진이는 진짜 맑을 것 같아. 감사해요. 언니네요? 당연하지. 난 젠더에 되게 관심 많거든. 난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 와, 대단하다. 신기해요.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자는 당연히 페미니스트지. 근데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그렇게 보잖아. 에이, 페미니스트라고 그게 욕먹을 일은 아니지. 그렇죠. 일단 우리 첫 만남부터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20대를 애들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 20대들 이렇게 표현하셔야 한다. 네, 저도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일상적으로 애들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언어를 통일하면 어때요? 다 같이 존댓말하든지 다 같이 반말하든지. 저는 반말이 더 불편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도 다 존댓말로 하거든요. 그럼 존댓말로 할까요? 양자역학과 불교에 대해 얘기하면서 스님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머리를 밀고 온 거야? 비록 워크샵이지만 이번 공연에선 대사가 많은 역할을 해보고 싶어. 주인공 하고 싶은 거야? 아이, 주인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닐슨 모어잖아. 와, 똑같이 생겼다. 같이? 나도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너 닐슨 모어 역할 노리는구나. 너라니 오빠한테. 너 그러지 말라고 했다. 야, 생일 3개월도 차이 안 나는데 오빠는 무슨. 태어난 연도가 다르잖아. 학번도 다르고. 안녕. 어, 연출 멋있다. 카리스마 있다. 야, 그래. 양자 역학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빛과 전자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파동 상태로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 입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뭔 소리야? 본다는 게 뭐죠?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본다는 게 우리 공연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는 전자가 정상궤도에서 다른 정상궤도로 가정없이 퀀텀 점프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래, 나한테. 원래 우주가 그런 거라는 거. 와, 물론 그때는 재현의 윤리라는 말을 몰랐을 때지만 저는 작가들이 그런 고민을 엄청 한다고 생각해요. 뭐 파란시 얘기 계속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큰 틀을 짜고 강론을 아니 그냥 강론을 마구 얘기해요. 강론을 얘기하면서 레퍼런스가 쌓이면 큰 틀이 나오겠죠. 아니 계속 그러자고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알아들으시니까 참. 그러게요. 제가 좀 느린가 보네요. 그리고 사실 특정 종교가 언급되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건 나도 그래. 그럼 스님 뺄게요. 아! 설명력 어디까지 들어. 아니야, 괜찮아. 나 그래서 내가 그 이게 아인슈타인인데 내가 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죠. 동의는 하는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저는 홍예성의 바람이 이 공연의 메시지나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바람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거국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거국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사회적인 현상들을 봤을 때 소통 안 되는 문제가 느껴지니까 문제 제기 정도 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은 같은 이유에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점잖게 아무렇지도 않게 혐오의 말을 막 쏟아내는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그래, 당신들은 그냥 거기 있어라.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갈게. 당신이 나를 공격하든 말든 나는 더 이상 공격받지 않아. 그냥 그렇게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소통을 좀 하자고 말할 땐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런 입장들도 이해하겠으나 이제는 그런 미투 이후에 4년이 흘렀잖아요. 이제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편을 가르는 듯한 그런 입장들도 좀 내려놓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그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 세상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불확정적이고 중첩되어 있고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의미 없는 것들이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으면 좀 별로. 이해한다는 게 왜 중요하죠? 왜 꼭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망발로 홍유성이 뭔데 그런 문제제기라는 거죠? 그들은 소통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럼 작가가 무슨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혜원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작품을 같이 하는 이유가 뭐죠? 저기, 우리 지금 이 모든 회의 과정을 녹화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연습 들어가면 다 같이 영상을 보고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요? 응? 그래서 캐스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진아? 아이씨, 얘네 진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 불안해. 나도 역할 좀 정해주라! 고양이는 내가 확실히 하는 거지. 왜 계속 기존 방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전 꼭 캐스팅을 하고 런을 돌고 그런 확정짓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야, 야, 이거 따먹지 말고. 솔직히 차별받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 나빠요. 야, 솔직히 너 무거운 거 못 들잖아. 그러니까 다칠까봐 걱정하는 거고 배려해서 그러는 건데 그걸 차별받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 셋업 때 안 그래도 시간 부족해갖고 초단위로 입이 돌아갔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거 맡아서 빨리빨리 끝내야지. 그거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 아니에요? 고정관념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남자가 힘이 센 건 사실이고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서로 배려하는 게 뭘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우리 이공연 쫑낼까요? 딜레마에 빠진다! 살았다면 방울을 달아야 하고 죽었다면 방울을 달 필요가 없는데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다면 어떻게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아니 그것보다는 누가 방울을 달려고 할까?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고양이 자신만이 알 수 있다!